마음 소송이 아주 새콤 달콤 상큼한 25살의 래퍼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이 친구 얼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 이 친구를 대한민국 최고의 유명 래퍼로 키우시다. 싫어요? 싫어요! 준비됐나? 네! 제가 호명을 하면 열이 막 준비됐나? 네! 자, 아직 좀 오면 안 돼요. 자,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소개합니다. 랩 앵커! 이래야 되겠어요, 이거. 에이. 다시 합니다. 연습, 연습. 자, 소개합니다. 25살의 최고의 래퍼, 레메커. 오케이, 다시 소개합니다. 자, 소개합니다. 150명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보여드립니다.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래퍼, 레메커. 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고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딴따라라고 하죠. 네, 딴따라가 바로 저입니다. 그 3주 전이었죠. 이제테스에서 식사 초대로 인해서 이제 안정권 대표님과 연이 닿아서 안정권 대표님 목소리를 따서 음악을 만들었는데 혹시 음악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엄청난데요. 제가 채널에 올렸던 것 중에 조이스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와.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주말인데, 이렇게, 뜨겁잖아요. 뜨겁고, 힘드실 텐데, 제가 연설을 하러 나올 건 아니고, 여러분들 분위기를 띄워드리기 위해서 집회는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목소리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즐거워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음악을 들을 건데 여러분들 미션이 있어요, 미션. 미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미션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노래 중간에 클라이막스에서 명단 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제가 명단 하면 여러분들이 피켓 들고 까 이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한번 해볼게요. 명단! 까! 명단! 까! 명단! 까! 명단! 까!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인데 두 번째 클라이막스에서 제가 피켓 좌우로 흔들어 하면은 여러분들이 네, 피켓을 좌우로 흔들면서 헤이 큰 소리로 허 헤이 허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피켓 좌우로 흔들어 헤이 허 헤이 허 헤이 허.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더 크게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기 저가 됐는데 다 들리겠죠? 자, 가봅시다. Let's get it. Beat drop the 어조비. 곡 제명이 제목이에요. 어조비. Drop the beat. 어조비. Let's get it. 잠시 음악이 준비되는 동안 형TV님께 춤춰라 춤. 아, 그 음악이 나올 거잖아요. 아까 춤추시는 분들 계시는데 앞에 춤추시는 분들 아까 앞에 계셨는데 춤 추실 수 있으신가요? 음악이 신나는 노래예요. 신나는 노래니까 다 같이 즐겨야 되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춤추셔도 돼요. 단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아셨죠? 네. 네. 하나 둘 셋. 율동팀 앞으로 나오세요. 네, 나오실 분 나오셔도 돼요. 율동팀 앞으로 나오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명단 드시고, 아, 우리도 잘 안 되네요. 명단 드시고, 여러분 준비됐죠? 목소리 높여서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